세계 2개국 꽃이 성자가 함께하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 축제 2011 Mnet Asian Music Awards. Time for Part 2 2011 Mnet Music Awards. Best male female solo artist, rising superstars Kim Soo Jun and Nam Juri.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준입니다. 네, 2011 마마, 네, 2부에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네. 25와 43, 네, 무엇과 관련된 숫자일까요? 그 언뜻 보는 나이 같은데요. 25와 43 세 무슨 뜻이에요? 네, 25는 2011 마마에서 시상하는 부분의 트로피 개수고요. 네, 43은 온라인 포함 전 세계에 방송되는 채널 숫자입니다. 43개 채널로 방송된다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가는 시상식 2011 마마. 네, 이번에는 남자 가수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먼저 후바부터 만나보시죠. 네오 솔로 아티스트 남자 가수상. 네, 후보들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고의 남자 가수들인데요. 네, 과연 스타는 누가 할지, 네, 남준희 씨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2011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가수상 김현준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2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상 2부 시작과 함께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좀 부족한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에 맞게 맞는 타이틀이 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남자 가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고의 여자 가수에게 주는 상이죠. 네, 여자 가수상. 네, 시상 할 차례입니다. 네, 여자 가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최고의 비바를 꿈꾸잖아요. 화려한 무대에 올라서 좌중을 휘어잡는 모습 정말 멋진 것 같아요. 2011 마마, 네, 최고의 여가수는 누가 될지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Best female solo artist 여자 가수상 김완선입니다. 후보들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어요. 리듬 속으로 빠져든 좋은 날, 보통과 달리 블랙앤화이트 의상을 입은 상들을 만나서 슈퍼 러브에 빠진 드라마에 한번 출연하고 싶네요. 네, 이 후보곡들 제목을 연결만 하니까 한편에 훌륭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네요. 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여자 가수상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여자 가수상의 주인공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상자는 백지영! 여자 가수상은 백지영입니다. 이번 차의 공격 제품을 발표하며 발라드 신의 귀환을 알렸는데요. 세련된 멜로디와 애절한 작사에 백지영 특유의 감성 보컬이 더해진 명곡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아, 너무 모자란 저한테 이렇게 생상을 두 번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후배님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격려와 그리고 응원으로 알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OST 부문에서 수상을 할 때 말씀 못 드렸었던 우리 WS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사마 네트워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지금까지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하해주신 모든 후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